찍는 걸 깜빡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식국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키오젤리, 대왕 키오젤리를 먹어볼 건데요. 만든 영상은 이쪽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우와. 오, 엄청 포동포동해요. 오, 우와. 오, 완전 커. 탱탱한 소리 들려드릴게요. 먼저 작은 거부터 먹어볼게요. 감흥이 없는데? 씹는 식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곤약 젤리처럼 탱탱한 식감 아니에요. 들고 먹을까? 숟가락으로 먹겠습니다. 이게 탱글탱글하다 보니까 먹기가 힘들어요. 베어 먹기가 잘 안 베어진다고 해야 되나? 겉 표면이 매끈매끈해가지고. 완전 단단한 탱탱함?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렇게 내려쳐도 안 깨지는 야들야들 탱탱이 아니에요. 쫄깃쫄깃 탱탱? 맛은 젤리 맛이긴 한데 식감이 그렇게 썩어. 그냥 평범한 푸딩 같은 야들야들한 젤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키오젤리가 아마 4월 초쯤에 도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한번 맛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라틴은 다시 가열하면 이제 액체가 되잖아요. 주스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야들야들한 젤리로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